안녕하세요, 박센입니다. 오늘은 떠오르는 격투기의 신성 태권파이터 알비 데이비스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는 영국 출신으로 킥복싱과 태권도를 수련했고 MMA 실력도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X킥을 기가 막히게 잘 차 제2의 앤디 훅이란 찬사까지 받고 있죠. 또한 외모도 영화배우 로버트 패티슨과 비슷해 여성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비 데이비스 대 닉 베이커의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알비 데이비스 대 바니아트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볍게 킥으로 간을 보는 알비. 스텝과 연결되는 킥 자세를 보면 태권도의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죠. 가드를 바짝 올리는 베이커에 비해 가드를 내린 채 기회를 엿보는 알비. 전형적인 태권도 파이터의 모습인데요. 베이커가 알피의 킥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경기 시작 후 첫 공격하는 베이커. 알피의 킥을 막아낸 후 조롱으로 되감는 베이커. 계속 알피를 조롱하는데요. 네 실력이 고작 이거냐? 라고 비웃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조롱하는 순간 X킥에 정통으로 맞고 다운되고 맙니다. 조롱의 대가가 너무 참혹한데요. 저런 환상적인 X킥 KO는 앤디 훅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명장면입니다. 그가 왜 제2의 앤디 훅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두 번째 경기는 알비 데이비스 대 바니아트의 무에타이 경기입니다. 반달차기 장면! 바니아트가 뒤늦게 카운트를 날리지만 개쩌는 무빙으로 가볍게 피해버립니다. 오! 스핀킥까지! 경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장클로드 반담 주연의 어벤져란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과연 알피가 영화 속 멋진 장면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 다시 한번 스핀킥! 휘청대는 바니아트! 기회를 엿보는 알피, 마지막 휘날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몸을 틀자 복부에 틈이 보였고 번개 같은 속도로 스핀킥을 명중시키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는 알피,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면 다시 일어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알피는 S킥뿐만 아니라 스핀킥도 일품이었네요. 오늘은 실력도 일품, 외모도 일품인 태권파이터 알비 데이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